예, 정보방 기사 산업 기사 26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차 시는 지난 시간 저희가 암호화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차 시부터는 제5장 정보방 관리 및 법규 첫 번째 제1절 정보보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보호 관리에는 지금 현재 6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보보안의 목표, 그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보보호 위험 평가 위험평가의 접근 방식에 따른 종류, DOA, 그리고 위험의 관리 방안. 그래서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사실 이쪽 부분 영역이 과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거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됐다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관리적인 영역, 관리 체계라든지 법규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러한 들의 내용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보보호 쪽그 실제 실무를 하지 않으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이쪽 영향들이.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보보안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보안의 목표 가장 우리가 얘기할 때 정보보안의 기본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통 CIA라고 얘기해요. CIA. 기밀성, 뭐 교재에 나와 있지만, 기밀성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는 특성입니다. 무결성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되지 않았다는 걸 보증해야 되는 그런 속성인 거고, 가용성은 어떤 그 정보 자산이나 시스템이나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될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보보안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고, 이제 확장해서 인증, 책임 추적성,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인증은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책임 추적성은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갖다 추적하기 위한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사고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죠. 침해 사고 분석. 뭐 이러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보안의 주요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하면 사실상 이제 이게 경영 경제상의 용어에서 많이 그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거버넌스 뭐 정부 거버넌스, 뭐, 이런, 앞에 이제 대상에 따라서 거버넌스 용어는 붙는데, 정보보호 쪽에도 정보보호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ISO 27014라는 표준으로도 이제 됐는데, 이 정보보호 거버넌스, ISO 27014는 우리 국내에서 이 정보보호 관리, 거버넌스 관리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14년 최초 발간했고,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비즈니스와의 전략적 연계,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활동들, 이 과제들을 정의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정보보호 거버넌스 중에서 ISO 27014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적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위험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보호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리스크. 조직의 자체 정보보호 현황 및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 및 평가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 및 평가인데, 이제 정보보호 위험 평가를 왜 하냐면 위험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위험을 전부 다 조치한 게 맞느냐? 무슨 의미냐면 위험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이걸 조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과연 이 위험을 갖다가 조치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 갖다가 가름하기 위해서는 이 위험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정보보호 위험 평가고, 요거의 위험 평가한 거의 위험의 크기라든지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험 평가, 뭐 위험 관리 그쪽으로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위험 평가는 방식들이 뭐 기준선 접근법, 상쇄 위험 접근법, 복합적 접근법, 뭐 이것들이 이제 이 접근법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보호 위험을 분석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위험 방식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잘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그 위험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DOA인데, DOA는 말씀드렸던 위험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OA는 Degree of Acceptance, Degree of Assurance, Acceptance가 맞죠? Acceptance 그 개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평가를 합니다. 위험 평가를 하면 이게 수치화 되겠죠. 우리가 위험을 평가를 총 해보니 1부터 10 정도의 위험들이 도출이 됐다. 근데 우리가 평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내부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위험도가 5 이상인 것만 조치라고 나머지는 위험을 수용 또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선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DO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처럼 위험평가 후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의 순위를 정하고 정보를 접근하여 DOA를 결정하는데 DOA가 바로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죠. 통제 대책을 선택하고 마련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험 감소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요. DOA라는 개념. 이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OA, 위험 분석을 해서 DOA를 수립하면 어떻게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말씀드린 게 비용 대비 이 위험에 대한 그 조치했을 때 효과가 적절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위험 관리 방안에서는 이 위험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한 건지 비용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현재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위험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거나 보안 정책에 현재 봤을 때 수용할 수 있으면 미적용도 가능하다. 리스크 업세턴스. 예, 이런 위험 관리 방안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보호 대책 명세서로 문서화해서 관리되는 게 적절한 이제 위험 관리 방안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첫 번째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1차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차시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